산미수님, 산미성모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낯성지 바르게 알기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정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성모님 위로를 드리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실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메시지에 대한 그러한 그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부 순서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지에 그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자녀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새로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새로운 성령 강림이 내리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성령 강림이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내려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성모님께서 이곳 나주를 택하셔가지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있는데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녀들은 누구이며 그 자녀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율법에 얽매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얽매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에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성경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상, 그 우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는데 그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인데 그들이 누구를 지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저희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좀 더 정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복음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지침서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구원받는 방법은 순수한 아이가 되어 엄마의 말을 듣고 달려오너라. 94년 2월 3일 성모님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탄생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의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 말씀은 2007년 4월 7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복음적 생활을 한다면 중대한 재앙이 내릴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 말씀은 2010년 3월 31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저희가 따른다 하면은 반드시라는 용어를 써서 구원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부활과 또 새로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사랑의 메시지에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려면 우리들의 생각, 다 생각이 있으시죠? 그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 다 마음이 있으시고 그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수하게 온전히 바쳐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여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2007년 4월 7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 순수하게 온전히 바쳐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도록 하여. 이제는 저희들이 새로운 부활, 새로운 부활이라는 용어도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계시지만은 새로운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준비를 이곳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배폭풍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대폭풍이 닥치기 전에 전 세계 어디서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시간을 잘 지키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과 성령강림이 너희 모두 위에 내려질 것이라고. 93년 2월 18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성시간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정말 고통, 그러한 아픔, 그러한 것을 위로 드리는 그 시간, 그것을 잘 지키는 영혼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과 성령 강림이 내리신다. 또 다른 말씀으로 또 하셨습니다. 순수한 아기가 되어 엄마의 말을 듣고 달려오러라. 그러면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탄생으로 구원받을 것이며 이 세상도 주님의 부활로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94년 2월 3일 말씀이세요.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새로운 부활 또 새로운 성령 강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새로운 부활 새로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어떠한 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저희가 그 이루시는 것에 호응을 하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시죠. 지금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새로운 탄생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이 말씀을 하셔요. 지금 율리아님께서도 바로 더 많은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시고 이곳 나주를 슬려오시고 나주를 사랑하는 자녀들 많은 어려움과 많은 박해와 이러한 속에서 고통도 더 갈수록 심화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91년 3월 25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누구나 새로운 탄생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고통이 뒤따르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세속 자녀들은 고통에 대해서 불평, 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곳을 찾는 바로 성모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자녀들은 이러한 고통들 5대 영성으로 잘 봉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들이 아무리 더 극심하다 하더라도 지금 성모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새로운 탄생이 가까워 왔노라고 생각하면서 봉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7년 4월 7일 예수님 말씀에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너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죽어야만이 부활한다. 아멘. 여기서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육체적인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속에 있는 많은 그러한 그 고통들 잘 봉헌하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2007년 9월 1일 예수님 말씀에 또 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진리를 다시 기억하면서 나와 내 어머니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한 너희들만이라도 그간 무도한 지인들까지 천상의 어머니가 마련하신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그들도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렇죠. 바로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것. 이거 새로운 것,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그러한 고통들이 많이 있는 것.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고통들을 잘 봉헌하고 그 고통이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을 저희들은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부활이라는 이러한 부분은 새로운 탄생하고 연결이 되고 또한 새로운 부활하고도 연결이 되고 새로운 성령 강림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더불어서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이룩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부활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 말씀을 드린 세 가지 바로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나와 내 어머니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또한 순수한 아이가 되어 엄마의 말을 듣고 달려오면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며 나를 따를 때 성모님 말씀 주님과 성모님을 따른다는 것. 지금 이곳에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기 위해서 저희들 그 자녀로서 이곳에
오셨고, 또 부득이 어떤 분은 사실은 타이에 의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주님께서, 성모님께서 불러주셨다고 메시지에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치유는 물론이고 아니와 육적인 치유까지도 더불어서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고귀한 땅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실천했었을 때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저희들 메시지 보시면 하나는 자녀들의 부활입니다. 또 이 세상의 부활입니다. 자녀하고 이 세상하고는 다르죠. 자녀들의 부활은 성시간을 잘 지키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대폭풍이 닥치기 전에 기쁨에 찬 부활과 성령 강림이 내릴 것이라고 93년 2월 18일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폭풍이 닥치기 전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잘 했었을 때 바로 저희들은 기쁨에 찬 부활과 성령 강림이 내린다는 이 말씀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부활은 성자께서 영광의 나라를 이룩하시고 그로 인해 이 세상은 부활과 새로운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라고 95년 11월 20일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부활하고 이 세상 부활도 조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95년 11월 20일에 성모님 말씀에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며 나를 따를 때 내가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 곁에서 나의 계획을 관철시켜 줄 것이며 나의 아들인 성자는 너희를 통하여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영광의 나라를 이룩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은 부활과 새로운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면서 바로 성모님을 따랐을 때 이와 같은 것을 또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활, 새로운 탄생, 새로운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바로 대폭풍이 닥치기 전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폭풍에서 저희를 휩쓸려 가지 않게끔 구원해 주시려고 누추한 이곳 나주를 선택하셨고 이곳을 성지로 하셨고 이곳을 하느님의 도성으로 하셨고 이곳을 통해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통해서 바로 대폭풍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들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사랑의 메시지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3년 2월 18일 성모님 말씀에 대폭풍이 닥치기 전 세계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신을 잘 지키는 모든 영혼들에게 새로운 은총의 빛이 내릴 것이고 기쁨의 찬 부활과 성령 강림이 너희 모두 위에 내려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저희들이 벅차지 않습니까? 기쁨에 놀라운 이 말씀, 이러한 말씀들 하나하나가 정말 저희들이 메시지에서 정독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 새로운 성령 강림, 아 이것을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구나. 우리들이 바로 어떻게 노력을 했을 때 주시느냐, 바로 그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성령 강림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신을 잘 지키는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작은 영혼을 통해 전하는 나의 말에 대해 신뢰심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온전히 바쳐 나를 따를 때 98년 5월 27일 성모님 말씀이시고 또한 나의 말을 그대로 잘 따르고 실천한다면 바로 이러한 자녀들에게 새로운 성령 강림, 새로운 탄생, 새로운 부활 같은 맥락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며 나를 따를 때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5년 11월 21일 날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성령 강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95년 11월 21일 성모님께서 2000년 전에는 성령 강림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바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바로 현재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 말씀하시죠. 현재는 내 티 없는 성심 안에서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이 되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은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 불림받으신 분들이 바로 이곳 나주를 통해서 선택하고 나주를 통해서 불림받은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성모님과 함께 지금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저희들은 사도입니다. 일반 순례자를 떠나서 사도들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 사도, 2000년 전의 사도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시면서 성모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고 신뢰하고 부탁하며 성모님을 따를 때 나의 계획을 관철시켜 줄 것이라고. 관철은 어떤 주장이나 방침, 일 등을 끝까지 밀거나 끝내 이루신다는 것이잖아요. 관철시키시겠다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룩하실 것이고 이 세상은 부활될 거고 새로운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고 95년 11월 21일 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그 계획을 관철시켜 주신다고. 그럼 성모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모님의 계획은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97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자녀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느님의 은대하신 구원 계획, 바로 놀라운 구원 계획. 2015년 1월 1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성모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그간 무도한 죄인들까지 함께 저희들이 태울 수 있게끔 그 노력하시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94년 1월 2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계획을 위하여 너희를 택하였으니 순명과 순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여라. 순명을 해야 됩니다. 바로 누구한테 순명을 하느냐? 하느님의 말씀, 성모님과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명을 하는데 어떻게 순명을 해야 됩니까? 순교로서 지금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명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순교의 박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가까운 이웃 친척 교우로들로부터 신부님들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하는 이러한 자체 하나하나가 순교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첫 토요일을 잘 지키고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우고 바로 임종의 순간에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하늘 한국까지 데리고 가서 주님께 봉헌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은 이것입니다. 93년 2월 6일날 하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아멘하고 따르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바로 아멘하고 따르는 자녀들은 마리아의 구원방주 타고 내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천국 잔치에 가서 바로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릴 터인데 이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카 1서 4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하고 마리아 구원방주 말씀하고 많은 부분이 공통이 됩니다. 그때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카 말씀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의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여기저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불타는 내 사랑의 메시지에 신뢰를 두고 어둠에 헤매는 수많은 양떼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눈물로 호소하는 내 불타는 사랑의 메시지를 어서 전하여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바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뒷받침해 주면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메시지를 정독하고 정독하면 정독할수록 느껴지고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녀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위하여 너희를 택하였으니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의 지고 집선한 사랑까지 이단으로 몰아가고는 추악한 오류의 가면을 벗기고 진리에 순명하여 순결로서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시기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이 승리하여 온 세상에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흘러 넘칠 것이며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내 나라 내 식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2007년 9월 1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셨고 시기에 말씀하셨고 비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저희들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시게끔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셔요. 그러나 알랑한 지식이나 이론과 논리로서 율법에 얽매인다면은 2016년도 3월 20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 지금 율법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퍼져 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종종 있죠. 율법보다 더 큰 것이 있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상속자로 인정하신 것은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다고 이 97년 6월 1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도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었고 하느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희들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것이 올바르고 맞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바로 저희들은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율법의 얽매인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면서 생활 전체를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고 아름답게 공헌한다면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고. 또한 더불어서 현세에서도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고. 2008년 3월 1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바로 율법은 거기에 매여있는 걱정은 시간 낭비이고 오로지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면서 그 메시지를 토대로 해서 생활 전체를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고 아름답게 구원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얘기하고 계시는 5대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내세에서의 약속, 현세에서의 약속까지 다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현세에서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되는데 덜 받는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좀 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대로 더욱더 실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알랑한 지식이나 이론과 논리로서 율법에 얽매인다면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2016년도 3월 2일 최근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심오한 진학적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2016년 3월 2일 성모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지도자들 98년 4월 12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들도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고. 또 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성직자들,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2005년 5월 6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진리를 저희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진리에 순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에서는 우상을 딱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성모님께서. 허울 좋은 우상. 인간의 교만함이 만들어낸 학문과 지식은 허울 좋은 우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것 바로 학문과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느님보다 더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분이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교만함이 만들어낸 학문과 지식이라는 허울 좋은 우상들과 한 줌의 양식도 안 되는 헛된 세속의 가치를 쫓아 누진 취용하며 정력을 낭비하다가 하느님 징벌의 잔이 내려질 때야 울부짖으며 망양 고래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진 취용 어려운 한자를 쓰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좀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먼지에 새기고 그림자를 입으로 본다.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망양 고래 양을 입고서 그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실패한 후에 이를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학문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모든 말씀을 믿음을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고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천국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교활한 사탄의 횡포가 성직자들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부분은 성체의 기적까지도 오류를 퍼뜨리고 이단으로 변질시켜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양떼들을 지옥의 길로 끌고 가는 위험한 바로 이때라고 하셨습니다. 나주에서 무려 33번 이상의 성체 기적을 주셨고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율리아님을 통해서 모신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된 것이 바로 14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이 부정하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체 기적은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시죠? 성체 기적은 바로 사제가 미사 시간에 성체 축복을 통해서 성체가 거기서 이루어지지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하셨습니다. 96년 9월 17일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들 예수는 나라와 국경,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함께 하셨듯이 나도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한다. 예수님은 물론이와 성모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고 2000년에 예수님의 성혈을 지금 주실 수도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옷을 지금 내려주실 수도 있고 실제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옷가루 자아를 부수고 부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명포를 지금 내려주셨고 과학적으로 DNA 분석해도 이것이 2000년 전 거냐 최근 거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하느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심에도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못 알아듣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오라고 눈물과 피눈물, 향유, 그 다음에 성혈을 주시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전대미문의 그 위에 기적과 치유 기적까지 주시면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고 모여드는 자녀가 너무나 극소수라 마음 아파하시지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들 마음을 보다 더 큰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는 기도와 희생과 봉헌을 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신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07년 7월 7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교활한 사탄의 횡포는 나주에서 주신 성체의 기적까지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부정하는 성직자들을 통해
열심한 영혼들까지 나를 배척하게끔 오류를 퍼뜨리고 이단으로 변질시켜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양떼들은 지옥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위험한 이때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응답하여 순진하게 순명하기 바란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응답해서 순명하시기를 바라시면서 그 진정한 순명에 대해서 96년 10월 1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와 내 어머니의 지고지산 사랑까지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추악한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진리에 순명하여 순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2007년 9월 1일 예수님 말씀. 또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교황에게 순명으로 완전히 일치해야 될 성직자들까지도 순명하고 일치하기는커녕 현대의 실학과 오류에 물들어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황에도 진리를 가져하여 교도권의 이름으로 악성 요원병까지 유포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30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복음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에서 좀 더 박해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98년 4월 12일하고 2005년 5월 6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는 너희는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녀가 지금 이 시대에서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녀들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영혼 율리안 님과 관련되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에게 온전히 의탁하고 신뢰하면서 내 작은 영혼에게 양육받아 일체로서 나와 내 어머니의 사랑을 전하면 2007년 8월 15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바로 이러한 자녀가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됐다고. 바로 율리안님으로부터 양육받아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녀, 바로 박해를 받는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복음 말씀에 바로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녀에 해당되죠. 또한 작은 영혼을 도와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 바로 이러한 자녀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2007년 12월 25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또한 작은 영혼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너희들, 2008년 6월 3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된다고. 바로 작은 영혼이신 율리안님과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작은 영혼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너희는 마지막 날 하늘나라 내 옥좌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2008년 6월 30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하늘나라 옥좌 앞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바로 하느님 가까이 저희들 위치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율리안님과 함께 깨워서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아무리 극한 추위, 극한 어려움, 극한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작은 영혼과 함께 일치해서 일하는 너희, 좀 전에는 깨워서 기도하는 자녀들에 대해서였고 이번에는 율리안님과 함께 일치해서 일하는 자녀들은 아까 내용보다는 조금 등급이 다르죠.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혀진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히기 위해서 또 알곡 중에 알곡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고 이제는 영성적인 면을 통해서라도 그 어디에서도 뒤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영성, 아주 알곡 중에 알곡으로 하는 그 영성을 저희들이 지금 바로 깨닫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양육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혀 마지막 날 천상 낙원에서 빛나는 월계벌을 받으시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2016년 2월 1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성 낙원에서 빛나는 월계관을 받으십니다. 그럼 알곡으로 뽑히는 자녀, 알곡 중에 알곡이 아니라 알곡으로 뽑히는 자녀, 다음과 같은 자녀입니다. 내 아들 예수와 나를 위하여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 2001년 11월 6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고통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 박해를 받고 있는 것, 알곡으로 뽑힌 자녀들입니다. 또한 온전히 회개하여 나의 말을 따르는 자녀, 2001년 11월 6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통회하는,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와 내 어머니를 따르며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녀,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는 것이 바로 알곡으로 가는 지름길이면서 알곡으로 뽑히는 자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알곡으로 뽑힌 자녀는 해야 될 일이 있죠. 알곡으로 뽑혔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알곡으로 뽑혔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늘 깨어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고 만공권한 분열의 마귀를 처단할 수 있도록 최유만천의 빠스카의 신비와 부활의 빠스카의 신비를 영속시키는 것입니다. 생활의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지금 분열의 마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들리게 하고, 잘못 말을 하게 하고, 또 조그맣게 자아가 크면은 자아가 클수록 서로 불일치하게끔 하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분열마귀의 바로 역할이고, 그런 분열마귀를 처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활의 기도고, 또한 저희들이 영속시켜야 될 것은 최후만천의 빠스카의 신비, 바로 성체의 신비 아닙니까? 그 성체에 살아계신 예수님, 현존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신비를 영속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부활의 빠스카의 신비, 누누이 말씀드린 바로 십자가의 고통, 각자가 주어진 그 크고 작은 십자가의 그러한 어려움을 잘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빠스카의 신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속시키라고 2011년 3월 1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곡이 아니라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힌 자녀들로서 지금 메시지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윤리아님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자녀가 되어서 저희 모두 성모님의 말씀대로 마리아의 본망주에 모두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함께 타고 가서 천상 잔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또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